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전 강좌에 이어서 전자기기 기능사 실기 회로에 대한 파트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사각파가 필요할 때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를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NE555 타이머 IC를 활용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가 되겠습니다. 회로의 좌측 부분에 놓여져 있는 회로가 되겠고요. 바로 이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를 통해서 클럭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 부분만 보여지도록 제가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NE555 타이머 IC의 경우에는 내부 회로는 비반전 비교기, 반전 비교기, 얼레스 플립플롭, 그리고 아웃풋 버퍼와 디스차지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 비교기의 각각 기준 전압은 3분의 1 VCC와 3분의 2 VCC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입력 전압은 바로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캐패시터 C1의 충방전 전압값이 비교기의 입력 전압값이 됩니다. 3분의 1 VCC와 3분의 2 VCC의 기준 전압과 캐패시터 C1의 전압값을 비교를 해서 비교기 출력값이 나올 것이고요. 각각의 입력 전압과 기준 전압을 비교를 해서 비교기 출력값이 출력이 되고 비교기에 출력된 값은 얼레스 플립플롭에 입력이 되어 내부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NE555 타이머 IC 내부 회로 동작에 대해서는 제 이전 유튜브 강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전 강좌를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의 동작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할까요? VCC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면 VCC L1, L2, C1을 통해서 캐패시터는 충전이 됩니다. 충전 패스를 그려볼까요, 여러분? 충전 패스는 이와 같이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적색 화살표가 바로 충전 패스가 됩니다. 충전에 관여하는 소자들은 L1, L2, C1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캐패시터 C1이 충전을 제로볼테이지부터 서서히 충전을 하게 될 것이고요. 언제까지 충전을 하냐 하면 캐패시터 C1이 3분의 2 VCC까지는 계속해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충전을 하는 동안에는 NE555 타이머 IC의 비교기와 얼레스 플립플롭 등 내부 회로 동작에 의해서 타이머 IC의 출력에 해당이 되는 3번 아웃풋 단자에서는 하이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 C1이 계속해서 충전을 진행하면서 3분의 2 VCC가 딱 넘는 순간 3번 핀은 이제 하이에서 로우로 변경이 됩니다. 하이에서 로우 신호로 변경이 되고요. 이제 C1은 방전을 하게 됩니다. 방전 패스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방전은 C1과 L2를 통해서 NE555 타이머 IC 내부로 이와 같이 방전이 됩니다. 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방전 패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충방전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서 일정한 주기의 구형파가 바로 아웃풋 3번 단자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회로가 바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가 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충전하는 동안에는 3번 핀에서 하이가 출력이 되고 방전하는 동안에는 바로 출력은 로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형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캐패시터 C1의 충방전 파형과 그리고 그때 출력되는 3번 핀의 출력 파형을 그림으로 도시를 해 보도록 할까요? 충전과 방전을 제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콘덴서 C1은 서서히 충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충전 전압이 3분의 2 VCC가 넘는 순간 방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와 같이 반복을 하겠지요, 여러분. 충전, 방전, 그리고 다시
다시 충전, 그리고 방전.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캐패시터의 충방전에 따른 NE55-3번 핀의 출력값도 도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3번 핀의 출력값은 이 부분에 파형이 되겠죠, 여러분? 콘덴서 C1이 충전되는 구간에서는 이와 같이 하이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하이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방전이 되는 동안에는 로 값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표시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 3번은 하이와 로우를 반복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필요한 구형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전 구간과 방전 구간의 시간 그리고 주기, 듀티 사이클 등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되는 구간을 TC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방전되는 구간을 TD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시간 TC는 유용한 공식이 있는데요. 0.693 곱하기 R1 더하기 R2 곱하기 C1 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0.693 R1과 R2는 모두 10k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kΩ 플러스 10k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C1 값은 100 마이크로 패럿이 되겠죠? 단위는 초가 되겠습니다. 0.693 곱하기 20kΩ이고요. 키로는 10의 3승으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죠. 100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면 0.693 곱하기 2를 계산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충전 시간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요. 이 시간은 1.386초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충전 시간을 계산을 해 보았고요. 이제 방전 시간도 계산을 해볼까요? 방전 시간은 TD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방전 시간의 패스를 다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확인을 해보면 C1과 R2가 관여를 하고 있지요. 따라서 TD는 0.693 곱하기 R2 곱하기 C1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값을 대입을 해볼까요? 0.693 곱하기 R2는 10kΩ이고 C1은 100 마이크로 패럿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693 곱하기 10 곱하기 K는 키로는 10의 3승 그리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지요. 자, 이와 같이 계산을 해주면 이제 0.693초만 남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눈치채신 것처럼 충전시간이 길고 방전시간이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충방전 시간은 R1, R2, C1 값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충전시간에 관여하는 R1, R2, R2 이외에 R1 값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충전시간이 더 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TC와 TD를 구했으니 우리는 이 출력되는 파형의 주기와 주파수 그리고 주TB 또한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기를 표시를 해볼까요? 주기는 바로 TC 플러스 TD 값이 되겠지요. 바로 이 부분이 한 주기가 되겠지요. 바로 이 부분이 한 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계산을 해볼게요. 주기 T는 TC 더하기 TD 값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을 계산된 값으로 쉽게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TC는 1.386 그리고 TD는 0.693이죠. 이것을 더해보면 2초 정도가 됩니다. 2.079초가 되지요. 이것이 한 주기가 되겠고 주기를 알면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주파수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와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죠. 따라서 2.079초분의 2를 계산하면 바로 주파수가 나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0.481Hz가 나오죠.
바로 이것이 출력되는 파형의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0.481Hz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듀티 사이클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듀티 사이클 혹은 듀티 레시오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 듀티비를 가변시켜 줌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PWM 파형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듀티 사이클은 바로 주기분의 하이펄스 구간에 걸리는 시간, 즉 TH로 표시를 할게요. TH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기 T는 T분의 TH는 바로 하이펄스 구간에 걸리는 시간은 충전할 때의 시간이 되겠죠? 따라서 TC 값이 됩니다. TC 곱하기 100이 바로 듀티 사이클을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앞서 구한 주기는 2.079초가 되고요. 그리고 하이펄스 구간에 걸리는 시간 TH, 즉 TC는 1.386이 되죠. 그래서 1.386 곱하기 100으로 여러분들이 듀티 사이클, 듀티 레시오를 구할 수 있고요. 계산 결과 값은 66.7%가 됩니다.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는 바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L1, L2, C1 값을 변경을 하면 PWM의 듀티 사이클 과 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회로의 듀티 사이클은 계산 결과처럼 50% 이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 이하의 듀티 사이클을 조정하기 위해서 L2 양단에 이와 같이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D1 다이오드를 연결을 해 주면 되겠고요. 이랜 4148 실리콘 다이오드를 하나를 연결을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충전 패스를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전원이 인가가 되면 이제 L1까지 전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L1에서 이제 두 갈래 길이 있지 않습니까? D1으로 가는 길과 L2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D1은 이때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어서 저항값이 아주 작아집니다. 거의 0에 가까워지는데요. 전류는 항상 저항값이 작은 곳으로 많이 흐르게 되어 있지요. 따라서 L2는 마치 없는 것처럼 동작을 해요. 그래서 충전 경로는 L2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이제 D1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D1을 통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C1에 이제 충전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적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이제 충전 패스가 됩니다. 다이오드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L1, L2, C1이 충전 패스가 되지만 다이오드를 하나를 달아줌에 따라서 충전 패스는 L1, D1, C1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충전 패스를 다시 정리를 해 볼까요? 충전 패스는 바로 VCC, L1, 그리고 L2가 아닌 D1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C1으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충전 시간과 방전 시간을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충전 시간 TC는 0.693 L1 C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전 시간 TD는 동일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방전 패스는 C1과 L2를 통해서 방전이 이루어집니다. 0.693 곱하기 L2 C1이 되겠죠. 충전 시간과 방전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듀티 사이클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티 사이클은 우리가 주기분의 하이펄스 구간에 걸리는 시간 곱하기 100으로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주기는 바로 충전 시간, 하이펄스가 나오는 충전 시간과 로펄스가 나오는 방전 시간의 합으로 주기를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TH는 충전 시간 TC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위에서 우리가 구한 TC 충전 시간과 그리고 방전 시간을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C 플러스 TD는 0.693 C1이 공통인자죠. 공통인자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All1 플러스 All2만 남게 되네요. 그렇죠? 이것뿐에 0.693 TC는 C1 곱하기 All1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분을 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듀티비는 All1 플러스 All2분의 All1 곱하기 100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만일 All1 값을 10kΩ으로 하고요. 그리고 All2 값을 20kΩ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0kΩ 더하기 20kΩ 분의 10kΩ이 되죠, 여러분? 곱하기 100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듀티비는 33.3%가 되지요. 따라서 다이오드를 추가해 줌에 따라서 우리는 50% 이하의 듀티비 또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 구성을 통해서 3번 출력에서 이제 구형파를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이와 로 일정 주기를 가지고 있는 구형파를 이와 같이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NE555 타이머 IC를 활용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 동작 분석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